아내 원 이소민 인턴 기자 디젤 모델 대신 가솔린 모델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떠세요? 서울의 한 폭스바겐 매장. 골프 디젤 모델의 구매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영업사원은 슬쩍 가솔린 모델을 권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디젤 모델은 가솔린 모델에 비해 아무래도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업사원은 운전량이 많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가솔린 모델을 대부분 추천한다며 최근에 차량 등급을 재조정하면서 가솔린 모델 기본형이 디젤 모델보다 더 저렴해졌다고 강조했다.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간의 연비나 성능 차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력으로 삼던 디젤 모델부터 권하던 폭스바겐 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폭스바겐 게이트를 촉발시킨 디젤 차종 대신 비중이 적었던 가솔린 모델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고객들의 불신이 커지자 딜러들의 영업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18일 폭스바겐 매장을 직접 방문해봤다. 최근 급격히 떨어진 판매량 1에서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3.1%를 반영하되 매장은 한산했다. 구매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지금이 기회라며 영업사원은 골프 가솔린 기본형 모델은 10가이 할인돼 270만원, 티고안 기본형은 영업사원은 딜러 할인을 좀 더 적용해 줄 수 있다며 공식 할인 가격이 적힌 견적서 대신 다른 견적서 한 장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휴대폰 검사를 진행한 후에 딜러 추가 할인 금액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딜러 추가 할인 단속이 너무 심하다며 혹시라도 녹음을 할 수 있어 할인이 더 적용된 금액이었다. 거쳐야 한다고 했다. 매장을 방문 금액을 확인하자마자 영업사원은 빠르게 종이를 회수했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추가 할인 금액을 볼 수 있었다. 폭스바겐 매장 내에는 몇몇 딜러 외에 방문 고객이 없어 또 다른 매장에 전화를 해봤다. 매장 측 관계자는 앞서 방문한 곳의 할인율을 묻더니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해왔다. 가격을 묻자 그는 지난달 다른 매장에서 불법적으로 1,000만원 할인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며 전화로는 가격을 공개하기 어려우니 직접 매장을 방문해달라고 그는 환경부에서 명령이 떨어져 혹시 판매 정지가 되더라도 다시 재인증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며 최근 고객이 줄지 않았냐는 질문에 수확이 넘어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사태가 잠잠해지고 추가적으로 할인이 더 들어가면 또 다시 고객이 몰릴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내 원 이소민 한경닷컴 인턴 기자 숙명여대 법학과 4년 ANHW였다고 말 한경. 정부가 늦어도 이달까지 판매 금지 처분 방침을 내린